꼬리도 자꾸 얘는데 귀가 흔들려. 얘는 조금 지나야 돼.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주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껴줘야 되잖아. 이렇게 이렇게 틈에 해주는데, 그럼 얘가 여기 구멍에 껴줘야 되겠지.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구멍에, 이 구멍에. 얘도 이제 그렇게 해주면 돼. 이건 똑같이 하면 돼요. 됐어요? 자,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. 얘는 선생님, 이거는 그냥 껴도 되니까 선생님 잠깐만. 아까처럼 또 해보자. 잘하네. 아까 여기 홈에다가 접착제 발랐었죠? 여기에서 바르고. 바르고. 잘 되겠지? 아유, 잘하네. 나중에 회색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. 알겠죠? 이제 벽이랑 이거 먼저 칠하자. 벽은 무슨 색으로 칠할 거예요? 무슨 색으로 칠할까? 나 퍼플이랑 이렇게 나? 핑크색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? 핑크색이네. 내가 이렇게 했거든. 어우, 잘했어. 너무 잘하네. 우리가 했어. 그러게. 응? 혼자 다 했어. 그치? 우와. 나 근데 나 똥손이 있는데. 나 똥손이니? 아니, 나 똥손이. 너무 잘했어.
있어요. 자, 요거는 수리는 거 같고 선생님까지? 네. 네. 이렇게 하고, 우리 이거 하는 김에 요거까지 하자. 얘는 요렇게 쭉 오리세요. 그 다음에 얘를 요 선대로 정리해야 돼. 그 다음에 책을 접어줄 거예요. 알았지? 펌펌이. 언니 펌펌이. 이거는 마르고 나면 한 번만 더 칠하자. 그래야지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. 만드는 게 쉽지 않네. 그럼 쉬울 줄 알았니? 어. 선생님은 맨날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. 진짜? 되게 많이 했어요. 선생님 맨날 만들고 그리고 맨날 그런 것만 했어. 진짜? 예. 알겠습니다. 예. 너무 이뻐요.